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식사는 든든히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죠? 배가 고프면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뭐가 배가 부르다는 거죠? 진리로 배가 부르신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나는 성도로서 진리의 배가 부른 자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제롬은 사촌 누나였던 알리사를 참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교회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여자가 돌변을 합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서로 사랑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나, 왜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는 그 남자를 차갑게 대하고 헤어져야 된다 말하면서 차갑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마 후에 여자는 죽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남자는 여자가 남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나한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어느새 나는 그의 우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또한 나 자신도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내 마음은 그를 잃고 울더라도 나는 그를 떠나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 안에서 그를 진정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글귀가 그녀의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된다. 그 여인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생전에 그 여자는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굳이 이별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종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작가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당시의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면 여전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좁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로 인한 자유를 절대로 체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진리가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진리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품고 있는 그 진리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알아가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평생 내가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나 모양새나 생활습관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방해하고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시대마다 있었고 지역마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격도 교회가 많이 받았죠.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뭐 도시의 큰 대형교회든지 간에 정말로 성경대로 세워졌고 유지되어지고 넓어지는 확장되는 그런 교회라면 잘 들으세요. 그 교회들은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체가 대단한 집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있게 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종국에 가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라면 오늘 갓 시작한 개척교회든 몇 명밖에 없는 시골교회든 뭐 도시교회든 대형교회든지 간에 이 세상에 진짜 참된 교회들이라면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구려에는 가차가 없죠. 왜? 싸구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십시오. 귀중한 것일수록 또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침에 식사 시전에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직장에서 조금만 내가 눈 감으면 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직한 가계부를 작성하고 말이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오늘 또 늦지 않게 예배 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신자의 이 모든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늘 진리 안에서 성경대로 유지가 되고 운영되어지고 교회답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일으켜주시고 발전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흥이 있는 교회마다 진리를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마다 어둠의 공격은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목사라고 하지만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 지 멋대로 설교 준비하고 지 소견과 감정대로 여러분 목회하면은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제 입에서 대연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똑똑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모든 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시들시들 병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등등 각종 이단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또 경험도 많고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이단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왜 저들이 이단자가 되고 사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믿음을 떠나 진리를 배반하고 이단자가 되고 삼단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누가 퍼뜨리는가? 이 잘못된 가르침의 배우자가 누군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존재가 또 있죠?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다고요.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잠시 허락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지금도 온갖 귀신과 사탄과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들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늘 싸우는 거라 들이.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속하든지 악한 영에 속하든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가 누구냐, 미혹하는 영, 온갖 귀신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소위 그냥 이야기하면 썩은 이빨도 금이빨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낮마다 밤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늘 집중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핵심 사역, 오늘 1절로 이야기하면 밝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을지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밝히 말씀을 하신대요. 그 강조하시는 내용 또한 똑같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1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후일에. 자, 후일에 이게 무슨 뜻이죠? 좁게 이야기하자면 바울 당시에 가까운 미래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자면 세상 종말에, 그 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후일에 일어날 일이 뭐냐? 바울 당시에도 가까운 미래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더 말할 거 없죠. 더 엄청나게 일어날 일이 뭐냐? 1절 후반절을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자신만만할지 몰라도 나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느 순간 내가 진리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예언이라고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세상의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작정이 난 듯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왜 떠나게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에서 떠나버려가지고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악한 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을 따라서 미혹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진리를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내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생전에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또 직분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 수고는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30년, 50년, 심지어 뭐 80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진리 안에서 이 설교가 대연되어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성경을 배우든지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사모하여지고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이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이 말씀이 왜곡되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지 못하니까 자연히 우리는 믿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요? 마귀의 영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텐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실래요? 바른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게 될 텐데 마음에서부터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정에 적용하고 일터에서도 적용하고 모든 생활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절이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
버린 바가 된 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짐으로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2절의 지금 내용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 때 사도 바울이 살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 매매가 활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예들이 화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쇠붙이에다가 어떤 이 모양이 있죠. 모양이 새겨진 쇠붙이를 불에 달궈요. 달궈서 노예들 이마에다가 치시는 거예요. 이마에 찍거나 뭐 뺨때기에 찍거나 가슴이나 팔에 이걸 치신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노예는 어떤 주인의 소유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시대 때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로 지지고 나면 그 피부는 다른 피부와 달리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양심이라는 성도의 피부가 자, 이 불로 지져져버려가지고 그 양심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딱해지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담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양심이 둔화해지고 딱딱해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구나, 이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 뭐가 옳고 잘못된 것인지를 그 양심이 믿음에 의하여 깨달아져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왜곡되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말씀이 왜곡되니까 2차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다, 그 말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하고 피부가 변질되어가지고 뭐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2절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을 담고 있는 이 양심에 이 화인을 맞아버려가지고 두뇌어졌잖아요. 그죠?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뭐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뭐가 귀신의 음성인지 분별도 뭐하고 무조건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을 읽었지만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저 같은 목사도요,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설교도 엉뚱하게 되고 목회도 이상하게 되고 결국 나조차 믿음을 떠나게 되면 저 같은 배목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고 평생 거짓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철저히 위선의 탈을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교회 생활은 하겠지만 여전히 은혜가 뭔지 몰라, 여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말씀은 돼야지만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예배는 앞으로도 평생 수천 번 드릴 거지만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 일이 먼저라고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사업 대박나게 주세요. 이거는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이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 다니지만 남들한테 말은 못해도 솔직히 성경 읽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4대째, 5대째 사람이긴 하는데도 내가 이미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이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안수하고 안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이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져서 회개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 삶을 사는 교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믿음에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평생 앞으로도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똘똘똘똘 뭉쳐졌어요. 어떻게 위선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일삼아? 끔찍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묵자 흙이라고 여러분 깨끗한 게 더러운 것에 같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게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중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은혜 체험도 모르겠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노리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두 개, 세 개 쪼갈라지게 되고 이런 교회를 지역사회가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와 현실을 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교회 청소도 잘 하셔야 되죠.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 어디에 지금 불신앙이 꼬투리를 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어디가 지금 믿음이 약한가? 지금 누가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이라고요. 이 일에 목사도 목을 걸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집중해야 되고 모든 재직들과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만큼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부분이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는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다운 교회로 유지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목을 메고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120년 된 교회든 도시교회든 대형교회든 할 것 없이 따라합시다. 그런 교회는 대단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이쯤하면 됐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우리 교회의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산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평생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옆구리에 교회 올 때 성경책 끼시고 점잖게 오셔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인사하시고 한 시간 예배 점잖게 잘 들이시고 난 다음에 나 할 것 다 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한 주간 또 열심히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전의 생활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 걸어가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된 거잖아요. 한 바운드리에 살지만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버릴 것을 분명히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을 보좌했던 올리버 크롬웰은 죽기 직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한 성도에게 목사님은 진리를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안심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는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진리를 떠나서 불신앙자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세워진 교회가 그 안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거듭났고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라면 어떤 스타일의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이 시대 속에 문제없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야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라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진리에 입각해서 나는 정말 은혜를 체험한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신앙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이 은혜가 먼저 점검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까? 다른 거 없어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나오는데 진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악한 거짓의 영에 휩싸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내 안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결과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더라. 여기에 여러분이 속하지는 않나요? 심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신다면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나로 회개케 하시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주의 말씀으로도 믿어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배교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술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엉망이 되니까 스스로 병원에 들어갑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중독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몇 개월 동안 이 훈련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 글쎄 그 중간에 길가에서 너무나 매혹적인 술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술 중독을 끊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또다시 내가 술집에 들어가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스스로 타이르면서 어떻게 행동했게요?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일부러라도 우유를 몇 통 사가지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도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우유 몇 통을 사가지고 그 몇백 밀리를 꾸역꾸역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뽕냥하게 불러온 거죠.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만큼 억지로라도 우유로 배를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편의점을 나와가지고 그 술집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술이 땡긴다 안 땡긴다? 안 땡겨요.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술이라고 하는 중독의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배가 부를지어다. 성령으로 배가 불러라는 것.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야만 죄라고 하는 영적 알코올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뭐예요? 찬양대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성도로 살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직업은 다 달라도 가정의 형편은 다 달라도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배가 불러서 절대로 이번 한 주간에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릇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있죠. 영혼은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뭘 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기까지 담아 놓아서 어떤 더러운 영적 알코올도 한 방울도 묻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배가 불러야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그 다음에는 그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들어갈 배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배가 불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경 진리대로만 영혼의 배가 불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배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채워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리의 밥인지 아니면 마귀와 귀신의 이 더러운 영적인 알코올인지 구분하지 않고 너무 허기지니까 뭐라도 지금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영혼의 그릇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로만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거짓된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리로 인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